차가 어느 순간 풍부한 자원력을 바탕으로 한 업그레이드된 다시 골리앗이 잡혀버리고 곤란해요. 별로 못 내렸죠. 예, 서치들이 지금 시청자 지금 영향을 주질 못했어요. 그 사이에 한시 정도 병력이 들어갔어요. 자, 탱크 둘. 아까 말씀하신 게 이런 상황에서 자 서틀. 예예예.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셔틀이 예. 그러니까 캐리어는 계속 사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상군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셔틀은 섬 지역을 수비하는 데 활용이 됐었어야 되는데 캐리어로 가서 방어를 합니다. 캐리어 예. 다 가네요. 지상군 아직까지 뭐 심대한 자원적인 타격은 없습니다만은 지상군과 그다음에 캐리어가 모두 지금 힘을 못 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성균 선수는 이것을 기회로 계속 지금은 이 섬 지역에서 캐리어를 빼게끔만 섬 지역으로 캐리어를 빼게끔만 들었으니까 이쪽 지역으로 침투해서 지상군만 이때 많이 잡아먹어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박성균 선수가 탱크는 일단 치워주겠습니다. 예. 멀리 간 가운데 하고 들고 있는 박성균 선수 예, 지상군을 잡아줘야 돼요. 넘어들어오고 있어요. 예, 캐리어만 달랑 남겨놓으면 예. 지상군과 합쳐진 것보다 훨씬 위력이 단감되거든요. 예, 탱크 여기까지만 딱 끊어주고 뒤로 빠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박영민 선수가 아이고 예. 많이 봤습니다. 박영민 선수가 그래도 지금은 예, 이 지역에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병력을 좀 줄여준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데이트웨이가 직접적으로 지금 타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은 상황까지는 지금 막았다고 보는 게 옳기 때문에 캐리어 회군하고 골리앗 조금만 더 줄여주면은 아슬아슬하게 걷어낼 수 있을 듯 합니다. 예, 동방이 업데이트 있습니다. 박석규 선수. 예, 지상군의 밸런스가 깨지고 여기는 지금은 탱크가 오래 많이 유지가 되는 가운데 골리앗만 충원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예, 떨어지고요. 예, 탱크가 많이 살아남은 상태에서 지상군 밸런스가 프로토스의 지상군 밸런스가 깨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박석규 선수는 골리앗이 계속 내려와야죠, 지금은. 그리고 생산자는 네. 족족 병력이 좀 잡히는 박영민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골리앗 세 밖에 없는데 과감하게 싸워서 게이트웨이 깨지는 거 막아야 되는데요. 네, 골리앗을 더 추가해야 되기 전에. 네. 그럴 필요가 있죠. 탱크 숫자를 줄여봐야 돼요. 골리앗 숫자는 얼마 안 되니까 앞서 탱크 숫자 줄여버리고. 아, 골리앗 추가한다고 지금 센터적으로 네. 지나가는 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네. 탱크를 지금 줄이지 않으면 더 곤란해질 텐데요. 그렇죠. 이 골리앗이 좀 더 빠르게 왔으면 굉장히 위험했을 텐데. 네.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박영민 선수가 아까 그 고개를 내놨었던 지상 병력들을 컷해준 게 굉장히 컸습니다. 네. 예, 그때 잘못 싸웠으면은 지금은 저걸 못 막을 수도 있었어요. 네. 크로킹 레이스 준비인가요? 크로킹 레이스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자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박성현 네. 선수 여기에서 상대방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병력이 조합되지만 않게끔만 만들어주면은 좋죠. 지금 자원적인 타격도 사인이었습니다. 예. 그 소수 병력이나마 지상군이 있었는데 어디 갔죠? 위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미드맵 상황이 아주 이쪽에 들어오고 있었네요. 소수를 잡는데 정말 많이 들어오고 정말 간지러운 수준이라서 예. 여기서 그냥 쉽게 정리를 해버리고 오른쪽 길로 내려오면서 멀티 한 군데 건드려도 되거든요. 지금 이 병력들이 더 충원되지 않고 빠지는 것은 스타포트가 두 개 올라갔고 예. 그다음에 이제 레이스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씨. 일단은 한번 접은 겁니다. 네. 만약에 스타포트가 없고 레이스라는 그 뭔가 스트라이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계속해서 밀어붙였겠죠. 벌써 2억 되고요. 이 멀티. 네, 이 멀티 이런 형태로 데미지 이렇게 많이 입으면은 아, 아픈데요. 테란이 네. 자원을 더 많이 먹습니다. 네, 박영민 선수. 경기 운영이 초반부터 한 중반까지 진짜 나쁘지 않았었는데 좋았죠. 예, 어느 순간 예, 선멀티 견제당하면서 좀 자원 타격과 이런 것들이 좀 말려버렸었던 건가요? 그리고 아까 그 센터 지역에서의 전술 실패도 좀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아, 캐리어가 사이드 잡고 예. 있는 가운데 이제 캐리어를 요격하기 위해서 옵저버가 없습니다. 옵저버에서 잡아내려고 하는데 있지도 않아요, 옵저버가. 네. 캐리어 어떻게 합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캐리어가 몰살당하면은 전략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 빵을 지금은 예, 박성규 선수가 확실하게 이제는 승리를 잡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진 자원 예. 소용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상 쪽으로 했었던 추가 확장 끊겼고 앞마당 자원 떨어졌고 섬 지역은 예. 바람 앞에 등불이고 그런데 테라는 자원을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좋아요.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박영민 선수가 순동을 계속 넘어지셨습니다. 예, 한 번의 전술 실패였습니다. 예전에 김성기 선수와 송병우 선수의 경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 상황에서 송병우 선수는 본진까지 병력이 쫙 다 빠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진 그렇죠. 안에서 기가 막히게 잘 맞고 그 이후에 이제 캐리어와 지상군으로 슬슬 올라갔는데 그것보다 좀 일찍 박영민 선수가 싸우다가 셔틀 잃어버렸죠. 지상군 그렇죠. 다 죽었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경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조금 더 수비적으로 그쪽 지역 그 가운데 라인에 확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짝 수비적으로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셔틀과 드라군 캐리어가 좀 강하게 파고들려 끊어버리려고 하는 타이밍에 선멀티 견제를 또 당했죠. 예. 그게 네. 그게 생각보다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대. 센터, 예, 센터 지역에서의 그 전술 실패도 그렇고 선멀티 지역에 입었었던 그 스탠프이나 데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예, 박영민 선수가 아이고. 페이스를 잃은 것 같아요. 예. 승리자 라슈비네 이번은요. 아, 네, 포즈 라슈비입니다. 네, 만약에 센터 확장 기지 쪽에서 조금 일찍 싸우지 않았다면은요. 예. 셔틀 두 기도 그대로 살아있을 테고, 탱크 두 기, 투 탱크 드랍 떨어진 거는 그냥 스피드 업된 셔틀 한 기로 가서 맞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상군 조금 더 쌓아가면서 캐리어가 센터 쪽에서 빠질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네, 자, 사원멀티 네. 견제 드라곤의 병력을 확인한 박영민 선수입니다만 캐리어 느립니다. 네. 일단 드라곤 둘과 캐논 둘. 오. 야, 야 이거 아, 무조건 예. 가서 떨어지기만 해도 중간에 커트 못하면 떨어지면 무조건 피해요 이거는. 자 골리앗들이 내립니다. 한대격 예. 한대격 쭉 그래서 다수가 될것 같아. 업그레이드 잘 잘 돼 있어요 또 골리앗들이. 업그레이드에 지금 힘이 장난이 아니라 이건 오 예. 뭐 옆에서 때리던 말든 캐리어만 물고 늘어줘도 되죠. 야 박성균 화나르기 시작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 예. 이메이드 EX의 첫 신경 올리는 겁니까?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예, 경기를 잡아내나요? 예. 확실히 예전보다 좀 특징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뭔가 상대방의 예, 조금만 있으면 상대방의 유닛 조합이 조금 더 좋아질 만한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예. 예, 뚝심 있게 물고 늘어진 이 박성균 선수의 경기 운영이 진짜 좋아요. 아, 캐리어가 다 터졌어요. 역시 캐리어에 좀 힘이 실려있는 그런 운영을 박영민 선수가 선택했기 때문에 캐리어가 진짜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센터 지역에서의 패배, 선멀티 견제 이게 역시 되게 데미지가 컸었던 모양이에요. 네. 쿨업이었습니다. 쿨업 메카닉 병력들이 쿨업 3사범이 된 상황이고요. 네. 넥서스는 깨지고 멀티는 깨지고 풀어보는 자원 릴레이 해야 되고 4면 초과입니다. 바로 네. 박영민 선수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기만큼은 지지. 박영민 선수 지지 선언. 아, 예, 이 박성규 선수 위메드 EX